오늘의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문화와 예술이 비옥한 땅 진도에서 뱃고동처럼 우렁찬 소리를 뿜어내고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수식어가 멋집니다. 네. 뱃고동처럼 우렁찬 네. 우리 소리를 뿜어내고 있는 분 모셨습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단원이면서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황 및 대치타 이수자이시고 네. 저랑 몹시 흡사하게 생기신 그러니까요. 피리연주가 네. 강지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카메라 보고.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이 사람 마이크도 되시고 마이크도 되시고 저는 누굽니다.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리 연주하는 강지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한 직장이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주가이기도 하고 네네. 여기서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저는 네. 방송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아~ 또 근데 그래도 다 아, 선생님은 처음 뵙지만 네네네. 그래도 저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좀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가족 상봉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진짜 네. 아니 눈썹부터 일자 눈썹에 네. 요즘에 이게 유행 눈썹입니다. 일자 눈썹에 네네. 쌍꺼풀 저보다 훨씬 더 짙으시고 네. 이렇게 방실방실하시고 맞아요. 코가 너무 똑같아서 이 보기는 코예요. 보코죠, 보코죠. 네. 아,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아, 네. 오시는 길 안 빌리던가요? 네. 네, 괜찮았어요. 좀 네. 약간 전주 오니까 좀 여행 오는 것 같았어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네. 이번에 좀 어쨌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통 초대라고 하는데 초청해 주셨단 말이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4226님께서 이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이뻐야죠. 네, 절 닮았는데. 아,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명수님께서 재밌다고 오늘 저녁에 비지찌개로 결정하셨어요. 지수 씨 오늘 저녁에 비지찌개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지수 씨가 띠가 무슨 띠예요? 저 닭띠입니다. 아, 닭띠세요. 올해부터 닭띠가 좋을 것 같은데 토장 비결 안 보셨어요? 제가 그런 걸 잘 안 봐가지고 모르고 사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근데 2021년에 전국 투어를 할 정도로 바쁘게 지나셨다면서요. 네. 네. 저희 국악원 일정으로 좀 바빴었는데요. 네. 저희 국악원의 브랜드 작품으로 진돗개비라는 걸 어린이 극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전국 투어를 저희 다니느라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나 너무 신기하다. 얼굴을 못 보겠어. 거울 보는 거 같아.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비슷하게 생겼다고 방수미 닮았다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제일 똑같이 생겼어. 저랑 자리를 바꿔 투샷 한번 잡아보시네. 아니 나 동생이 있었나? 오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어린이극 다니면 아이들이 되게 사실 어린이극 전문 아니세요? 아 맞아요. 이전에도 네, 어린이극으로 전문 엄청 다니셨는데 아, 어린이들도 되게 좋아하겠어요. 아니 제가 하는 피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나봐요. 애들한테 그래서 특수악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와서 불어봐도 되냐고 만져봐도 되냐고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생황도 하고 하시니까 네. 직접 연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갈매기로 네, 연기도 좀 하셨었고 갈매기 연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뽕한마니라는 작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또 정기현주의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신선이 사는 보길도를 하면서 진도에 대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작년 11월쯤에 그 국악누리에서 잡지 인터뷰를 하면서 정기현주회를 미리 이제 저희한테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알아보게 됐던 건데 그 윤선도 어부사시사의 내용이 그 해남 보길도의 풍경을 담은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국악원에서 극화 시켜가지고 만든 정기현주회를 제가 그때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6161님께서 새싹 문자인데요. 네.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보통 이제 예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써주시네요. 네. 네네, 제가 방송 7년 했는데 네. 예쁘다는 문자가 온 거는 없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네.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일부 내내 저희 칭찬 보내달라고 하실 때는 딱 하나 왔는데 말도 없었는데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으면 기분 나쁘세요? 아니 행복합니다. 아, 네.
아, 구강놀이 인터뷰 아무나 안 시켜주는데. 아, 그래요? 운동하시는 분들만 또. 예, 구강놀이 네. 인터뷰 잘 안 해줘요. 이 국악원에서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네. 단원들 위주로 이렇게 인터뷰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인터뷰였군요. 아, 그래요? 진짜? 후회 아직 저 해봐가지고 아 네. 그랬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구나 네. 네 진짜 그래요 어떤 이슈가 되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죠 아 그렇죠 어, 네. 맞아요 인터뷰가 네. 네. 거기 나온 게 참 좋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강지수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상룡산 프리인데요 네. 네 저는 피리하면 상룡산 프리가 좀 제일이라고 아, 생각할 정도로 제 너무 최애 곡이에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영산회상 중에 첫 번째 곡인 상룡산을 풀어서 연주하는 곡입니다. 네, 우리 강지수 씨의 상룡산 풀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되게 야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국악원에서 어떻게 되게 똑부러지고 네.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우선 연주를 잘하죠. 연주를 잘해서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저런 관상에 되게 똑부러지지. 아. 그리고 시켜놓는 거 정말 잘하죠. 맞아요. 그래서 할 일 딱딱하고 네. 나의 얘기 딱딱하고 네. 아주 훌륭한 연주자 관상이에요. 네. 저 딱 강지수 씨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쁨도 제에서 나오는구나. 크, 그렇지. 네. 네. 방심을 닮았기 때문에. 네. 네. 강지수 씨의 상룡산 불이 듣고 오겠습니다.
와, 너무 잘하신다. 세상에. 예. 지금 김명수 님 피리소리 참 좋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네. 네, 김태형 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잘 못 읽겠어요. 김 님. 보들쌤 김 님. 보들쌤 님. 네. 네, 보들쌤 김 님. 네. 보들쌤 김 님. 피리소리 너무 좋네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부르시는데 저만 들게 방수미 씨가 옆에서 너무 좋다. 너무 잘하신다. 네. 너무 잘 배우셨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가르쳐 주신 대로 네. 더 나가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그 중도를 걸으면서 제가 왜 상령산풀을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산란해지고 내가 어딘가 먼저 다 가고 싶을 때 상령산풀이 부르시면서 마음을 약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아니, 음악인 것 같아요. 차분해지는 음악. 그러니까요. 제가 맞아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그 상령산 같은 독주곡으로 좀 몇 개 연결을 해서 요가 음악 같은 걸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획하시고요. 네. 진희님 그럼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쁘지 않냐?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요가 음악 이런 건 이제 뭐 그 지수 씨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세요. 같이. 같이 요가 하시고. 몸이 유연하지 네. 않아서. 우리 이제 김태훈님, 김명수님, 기쁘지 아니한가님, 진희님, 정말 심진찬님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샵0302 단문 50원, 사진 포함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이거 하나만 읽으면 안 돼요? 저희 50원만 네. 좀 저기 써주세요. 네. 네. 진희님이 네. 얼마나 좋으면 귀가 녹아내린다고. 네. 그 우리 기런 씨는 귀가 살이 찌고. 진이는 귀가 녹아내리시고 오늘 귀 얘기 네. 코 얘기 사이 잉윤기 귀가 녹아내리네요. 너무 멋있어요. 오늘 호강하네요. 너무 이뻐요라고 보내셨는데 그 귀가 저는 뚫리는 것 같아요. 육지용님께서 잘 부시네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아니 피리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겼다. 오늘 방송 네. 아, 피리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시끄러운 소리를 좀 여자가 있잖아요. 부르기 또 어렵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소리도 막 크고 이러니까 사실 어딜 가나 좀 약간 집중받는 편인 것 같아요. 피리 소리 자체가. 근데 제가 피리를 하면서 특히 상령산 피리에서는 너무 작은 소리도 있고 약간 부드러운 소리도 있고 거친 소리도 있어서 좀 그게 피리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그래서 그 매력이 딱 담겨 있는 게 상령산 피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닮았다고 일 안 하고 보는 중인데 닮긴 닮았네요. 안경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니 강지수 씨 안경 안 썼어요. 네. 기런 씨랑 저랑 닮았다는 게 아니라 저랑 강수지 씨. 강수지 씨. 보랏빛 장기. 네. 아 죄송해요. 술을 덜 깼나?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유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와 생강 불면 와 생강 분다 이러는데 에이. 유럽으로 갈수록 전통 피리 새피리 부르는 게 훨씬 더 인기라고 들었어요. 네.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집니다. 근데 네. 이제 태평소하고 생황도 하세요? 맞아요. 네네네. 어떤 매력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저는 생황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생황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든 좀 잘 어울리는 그렇죠. 악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또 사실 음정도 되게 막 정해져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화려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태평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원에서도 외국 공연 나가보면 생황보다 사실 태평소 그렇죠. 소리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약간 그 독보적인 소리가 좀 있지 않나. 그 사람을 사로잡는.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하신다. 네네네. 5048님 너무 멋있어요. 8397님 어디 대무대에 저런 소리가 날까요. 신의 경지에 오른 듯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잘하면 네.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생황이 참 멋있잖아요. 뭐 관대가 되게 여러 가지. 생황부는 여인 네. 그리고 또 생황의 여신이라는 또 표현을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황이 좀 무겁진 않으세요? 네, 조금 무거운 생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특히 제가 하는 생황이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생황이 또 생각보다 되게 예민해가지고요. 온도에 엄청 예민해요. 네, 그래서 좀 수시로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좀 그렇구나. 예민한 악기예요. 네, 그 되게 여러 가지 악기가 있잖아요. 네, 관수에 따라서 네. 어떻게 분리가 되죠?
사실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생황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전통 대스는 17관 생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작악 대스는 24관, 36관, 37관, 38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관에 따라서 악기가 많네요. 근데 이렇게 필이 또 생황 뭐 태평소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연주를 하잖아요. 스승님들이 또 든든하게 응원을 해주셨다고.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피리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네. 좀 한 1, 2년 하고 나니까 피리를 너무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만 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저희 레슨 선생님을 이제 정확단에 계시는 윤영호 선생님을 만났는데 윤영호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을 뵀는데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셔가지고 그 용기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또 거기에 흥미를 또 붙여가지고 그 윤영호 씨가 윤영호 쌤이 정악이면 정악, 산조면 산조, 창작이면 창작. 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배움을 그대로 또 전수해 주셨나 봐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데. 그러면 이제 피리에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입문하셨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럼 어떤 선생님께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 다른 성남시립에 계시는 최기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사실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때 제가 이 피리의 흥미가 완전 뚝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렇죠. 네. 늘 재밌을 수는 네, 없으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어떤 곡을 한번 또 우리 지수 씨한테 정해드릴까요? 네.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서용석님 피리산조를 들려드릴 건데요. 네. 사실 이 곡은 좀 약간 애증의 관계의 곡이에요. 왜요? 왜요? 아니 사실 국악하면 산조 악기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평생 제일 많이 연주해 본 곡이 산조일 텐데 네.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혼나고 우여곡절들 많았던 곡이라서 좀 선택해 봤습니다. 네, 서용석류 피린산조 우리 강지수 씨의 피리로 또 듣겠습니다. 우리 기런 씨가 또 장단을 쳐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했어요. 네. 산조든 이제 너무 많이 불러도 그 애증의 관계라는 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어제 사철가를 부르는데 한로삭풍과 낙목산천이 헷갈려서 한 세 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부르는 단가여도 이거 진짜 매번 이렇게 힘들게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영석류 피리산조 강지수의 피리 그리고 강기론의 장구장단으로 정해 듣고 오겠습니다.
Hey!
강재수의 서영석류 피리산조 장구에는 강기련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잘한다.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웅장한. 와 힘이 좋겠네 세상에. 6763님 피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악기라니. 네. 피리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배우세요. 네. 강재수 씨한테 배우세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피리 소리에 반합니다. 저 작은 악기에서 이렇게 웅장한 소리가 나네요. 감동합니다. 너무 잘하세요. 너무 네. 멋있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피 최고인 듯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개구리 왕년이가 생각나요. 개구리 왕년이가 그러네요. 아로미. 아로미. 개구리 왕년이 여자친구 아로미. 그러네요. 와 너무 잘한다. 너무 네. 잘한다. 세상에. 이렇게 잘할 수가. 진도의 자랑이냐고. 네. 진짜 진도의 자랑이다. 보물이네 보물. 맞아요. 진도 국립의 보물입니다. 맞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네? 제가 관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와 사우사사님 피리 소리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군요. 국악방송 덕분에 이런 피리 연주가 선생님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강지수님의 피리 연주 성음이 깊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간장게장 김수미 성악의 조수미 판소리의 방수미를 덧붙여 피리의 방지수를 등극시키고자 하는데 춘향사부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네. 세상에 미모면 미모. 아. 실력이면 실력. 네, 또 멘트도 잘해. 사우사사님이 김영창이시군요. 그렇죠. 네. 박현빈님께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라고 보내. 왜 울어요 근데. 그 박현빈 씨 아니죠? 네. 네. 아우 너무너무 잘하신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짱짱한 피리 연주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장단을 칠 수도 없고 저랑 인연은 깊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오 세상에 저 자주 쳐줘요. 제가 못 네. 치는데 어떻게 쳐? 아니 못 치니까 열심히 하라고. 방해될까 봐. 아 67군님께서 피리의 매력을 알 수 있는 시간이네요. 피리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넉이 나간 듯하시다고 생황 여신 피리 여신 둘 다 여신. 네. 여여신. 여여신. 네. 생황 피리 여신 여여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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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진도에 상 줘야겠다. 네. 무슨 상 드릴까요? 군수님 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원장님 상. 원장님 상. 네. 네, 명현 원장님 상. 아 네. 명현 원장님 상 주자고 하세요. 듣고 계시나요? 네. 네. 우리 심은택 감독님 상 이런 거 있잖아. 듣고 계시나요? 아, 네. 너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네.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국립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전통도 이렇게 잘하시지만 퓨전 국악. 생황을 또 하시면 또 퓨전에 또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퓨전은 사실 지금은 막 팀활동으로 그렇게 막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좀 대학생 되고 나서 저 약간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는 전통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퓨전 같은 걸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 돼서 생황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팀활동도 막 여러 가지도 하고 그 퓨전 국악 그룹 팀이 있는데 린이라는 팀에서도 네,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 협연을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개인적인 팀 뭐 두구루라는 팀도 하기도 했었고 네. 혹시 노래도 잘하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얼굴이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 명창이 얼굴이 있어요. 장문희도 닮았어요. 장문희 씨도 닮았어요. 그 맞네요. 얼굴 맞네요. 아니 판소리에도 잘할 얼굴이야. 진짜 여기가 동글동글해가지고 네. 두부 오빠님께서 지수님을 비지 삼고 싶으시다. 뭐냐면 동생 삼고 싶다고. 두부 오빠니까 두부 오빠니까 비지 동생 삼고 싶다고. 저는 두유라도 안 될까요? 네. 아 근데 21세기 생황 연구회 활동도 하신다고. 네. 아 네 연구회 활동도 했었고요. 지금 사실 저는 직장 들어오고서는 별로 못하고 있긴 한데
게 생황 하시는 분들 몇 분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연주 준비하면서 약간 생황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황 전공으로 아예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 숙대에 생황 전공이라고 맞아요. 있는데 그걸 김효영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웠었습니다. 아, 그죠. 이제 멀다 보니 연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용이하지 않을 텐데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셔야 돼요. 네. 목구멍이 찰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방송 씨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 목구멍이 찰 때까지 해야 돼. 꼭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느 예술가가 다 그렇겠지만 강지수 씨는 또 연습량이 많으시다고요. 네, 좀 약간 연습에 집착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네. 약간 피리라는 악기 특징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좀 하루라도 안 하면 좀 다음날 너무 티가 나버리는 그런 악기여서 좀 약간 끝까지 하는 성격입니다. 맞아요. 피리가 하다 하면 입이 풀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못하면 정말 듣기 안 좋은 악기가 소음이 될 수가 있어서 맞아요. 네. 근데 잘하는 소리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잘하는 걸 들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맞아요. 소리가 바로 필이라는 악기예요. 제가 인정하는 게 진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게 중국에 있을 때 장세나비라는 악기를 배웠거든요. 아 입이 풀리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껴. 저희 같은 사람은 1분도 못 불어요. 그냥 입이 풀려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연습량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그 뭐 공연을 위한 그런 연습도 있지만 자기를 이제 기량을 갈고 닦는 연습도 있잖아요. 네. 공연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공연이 생각나는 공연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약간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네.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관객 한 분이 피리 소리가 너무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기억에 맞아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공연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그런 아주 소소한 공연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 맞아요. 거에 더 감동을 받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국악원 처음 입사해서 저기 그 뭐지 야외 공연을 갔었어요. 그 산이 있는 데로 갔었는데 돌산 있는 돌산 있는 곳을 갔는데 네. 어떤 할아버지께서 주머니 2만 원을 꺼내시더니 민요아는 저를 보고 빨리 가져가라고 2만 원 너무 마음에 들으셨네요. 그래서 빨리 돈 가져가라고 해서 아리아리해서 돈 2만 원 받아서 주머니에 챙긴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이제 초창이니까 한 25, 네. 6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춤추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님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기 속에서 돈을 꼬깃꼬깃 갖고 빼시더니 빨리 가져가라고. 그날 수미 씨 공연 회의가 오버페이가 됐네요. 국가에 환수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in my pocket 했습니다. 네. 예. 또 아쉬운 무대도 있잖아요. 네, 사실 연주가 아쉬웠던 무대는 제 기억엔 별로 없긴 했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제가 협연을 했는데 관객 없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관객 호응도 못 보고 맞아요. 끝나고도 뭔가 후련한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관객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저희가 다 네. 알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생황 연주를 들려주실 건데 아, 네. 힘드시겠어요 세상에. 아 불러오고 말이야 네. 정확하고 말이야 산조하고 말이야 생각하고 말이야 인소가 여러 가지를 정확? 하고 말이야 말이야 우리 장지훈 PD가 이렇게 시켰어? 네. 뭐 제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개인 독주의 느낌이 그렇죠. 아니, 개인 독주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 네. 이준 씨가 얼마 전에 나오셨을 때 저한테 정말 독주에 준비한 네, 것 같았다고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마음가짐도 좀 가볍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김명순님께서 진짜 잘하셔요. 25일날 진주 신년음악회 갔는데 피리 연주자에게 눈이 갈 것 같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럼 김명순님 진주 신년음악회 가실 때 진도에 강지수라고 있던데 그런 분 좀 불러주세요 라고 아,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홍보까지 오늘 또 기획까지 네, 기획, 제 꿈은 기획자예요. 네. 네. 저는 그 기획을 하고 약간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제가 회사 차리면 들어오세요. 아 그러네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생황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거예요? 네, 생황 곡은 윈드 왈츠라는 곡인데요. 네. 왈츠 그 말대로 왈츠인데 네. 이거는 생황 제가 숙대 다닐 때 이제 그 학생들과 교수님과 해가지고 생황 앙상블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자기 개인 곡을 하나씩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고만석이라는 작곡가 분과 네. 같이 작업한 그런 곡입니다. 네, 네 윈드 왈츠 네.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수 씨 눈 보고 이야기하니까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또 악기 얘기할 땐 더더욱. 그렇죠. 네. 약간 그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상이에요. 예, 고양이처럼 닮았어요. 맞아요. 약간 가필드나 네. 그 일본 고양이 있잖아요. 그 복준은 애. 이거 이 친구 이 얘 있잖아. 얘 이름을 모르겠네. 학곤양인가? 네. 얘 닮았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네, 네, 네. 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아 정말 저는 이 오이지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새로운 숨은 고수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네. 세상에 역시 잘하면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강지수의 생황으로 윈드 왈츠 듣고 오겠습니다.
왈츠 강지수의 생황 연주로 들었습니다. 네. 4226님 너무 이뻐요. 생황이 엄청 크네요. 멋있어요. 7531님 마침 라떼 한잔하고 있는데 네. 생황 연주와 완전 꿀조합인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보내셨습니다. 피리도 잘해 생황도 잘해 멋들어지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난리 났어요. 조소정님께서 네. 주말낮 피리 생황 소리 잘 어울리네요. 교강합니다. 연주자님 윈드 왈츠 앞으로 제 최애곡이에요. 이기영, 이가영님 곡이 생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추님 곡이 생황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난리 났습니다. 폐활량 좋으시겠다. 짱구 너무 많이 아 그런데 오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라고 해야죠. 들으니까 되게 매력이 너무 여러 가지. 아 진짜 오늘 독주회네. 네, 저희 마음가짐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러니까요. 앞에다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올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환도 보내고 봉투도 하고 여기 꽃도 좀 놓고 그래야 네, 되는데 네. 세상에 어 커피 쿠폰도 보내고 그러니까 네. 세상에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 곡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 곡 저도 처음에 이걸 처음에 아예 생황으로 나왔던 곡은 아니었고요. 네. 이걸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해금이 연주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반해서 이제 아 이런 스타일 로 이제 연주를 하고 싶다 이래서 그 작곡가님과 얘기를 해서 이 곡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혹시 올해 목표 가진 거 있을까요? 저는 음반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 할 생황을 특히 음반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좋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딱 걸고 강지수의 네. 생황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멋있다. 왜 진작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 이제 소개시켜준 거야? 저 같이 작업 한번 해보고 싶은 후배라고 말을 그때 했었는데 그렇구나. 네. 그 친구가 이 친구세요. 네. 네. 또 이제 피리산조나 뭐 정확 이제 비리에 대해서도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약간 나름 공연의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렇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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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지. 네, 있을 그래가지고 제 1번 버킷리스트가 가즈네상이었어요. 가즈네상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돼. 1시간 좀 넘긴 하는데 이제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제 친구랑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 2년 전쯤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버킷리스트가 산전바탕 긴산전바탕 해보자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판소리 한 사람으로 치면 완창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귀니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귀니따라는 말이 약간 매력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귀함이 있다. 네. 여러 가지 뜻을 네. 통칭하는데 정말 귀니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전라남도 쪽 말로 귀니 자글자글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조소정님께서 한 시간이 원래 이렇게 짧았나요? 앞으로도 좋은 연주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팬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오늘 네. 강지수 씨의 피리 소리를 듣고 또 이제 외모도 되니까. 네. 제 일은 인물치레. 네. 마지막으로 피리란 강지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약간 피리는 남자친구 같아요. 아, 피시랑 사귀는군요. 남자친구가 피리가 너무 좋은데 네. 진짜 말도 안 들을 때도 많고 네, 좀 약간 좀 잘 따라줄 땐 고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좀 약간 밀당하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악기 자체가. 진짜로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 예. 아, 그래요? 네. 그 남자친구랑 똑같구나. 밀당을 하는구나. 안 들 때도 있고 너무 좋은데. 표현이 너무 좋네요. 너무 훌륭하다. 배운 여자네. 네. 배운 사람이네. 아니, 저도 여기 있네요.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 사실 진짜 너무 긴장했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네. 아, 청심환을 먹어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오고 싶어요. 또 하나 주셔서. 진짜 네. 아니, 너무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아쉬워요라고 4226님께서 네. 문자 한 100개 보내신 것 같아요. 김영수님께서 오늘 정말 네. 복항 가득 받은 것 같으시다고 오늘 방송 정말 잘 보길 잘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 들어오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연주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온골상사디아 초대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국립남도
국악원의 피리 연주가 강지수 씨와 함께 했는데요. 작지만 우렁찬 소리를 뿜어내는 피리처럼 강지수 씨의 모습하고도 너무 네. 닮은 그런 악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당하고 우렁차고 강지수 씨의 행보가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지수 방송의 미러링 방송 같은 아, 미러링이요. 네. 거울을 보고 하는 방송 같은 진짜. 느낌이었어요. 아니. 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야무지고 훨씬 더 풍부한 예술성을 가진 그런 후배를 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아,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대충 살아. 매번 평일에는 대충 살아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주 일요일 날 네. 좋은 분을 만나면 아,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가는 길에 연습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7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아, 그런데 여기에 AI 비상까지 걸렸습니다. 1월 한 달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 개체 수가 지난 한 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증가했는데요. 이 중에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조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방역 당국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 철새가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인데요. 참 반가운 반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걱정을 해야 한다니 씁쓸합니다. 네, 어쨌든 사람 간 방역 또 조류 간 방역 철저히 해야겠고요. 당분간은 철새의 도래지 산책을 하거나 왕래하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연주 함께한 강지수 씨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강지수 씨 연주할 동에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강지수 씨랑 같이 인사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저희가 얼씨구 하면 좋다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기론 저는 방수미 강지수 였습니다. 네. 얼씨구 좋다. 네.